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퍼시픽 클리닉 아태 가정상담소의 한인가정전문가 이희영 선생님 나오셔서 아태 가정상담소 한인가정을 위한 여름 교육 및 행사 안내도 해주시고요. 조언의 말씀도 해주시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아침마당 가족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어소시에이티드 메리지앤 패밀리 세라피스트이며 현재 퍼시픽 클리닉 아태 가정상담소에서 패밀리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이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뵀어요. 네. 네.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방학 시즌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이 좀 바빠지시죠. 네. 아이들과 기나긴 여름방학을 보내야 하는데 아태 가정상담소에서 한인가정을 위해 준비한 여름 교육 행사들이 아주 풍성히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아기부터 어린이, 청소년, 부모님, 특히 어머니, 아버님 교육까지 행복한 네. 가정 시리즈란 이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보통 여름방학 프로그램 하면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번에 부모님들 엄마와 아빠까지 아빠를 위해서까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어요.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오늘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주실 텐데 먼저 이번 주 주일이 Father's Day입니다. 네. 아태 가정 상담소가 LA 카운티 정신건강국과 함께 행복한 아빠 행복한 가정이라는 워크숍을 진행 중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가정에서 아버지, 즉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자살이나 심각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네. 통계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좀 처음 듣는 통계인 것 같아요. 네. 네. 전문가들이 그 이유를 대화라든가 즉 자신의 이야기나 감정들을 나눌 대상이 없거나 나누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한국에서 남성들이 태어나면 세 번 울어야 된다. 아, 네, 평생 그렇죠. 네, 세 번 이상 울면 안 돼. 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제약을 그렇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통적인 동양 문화권에서 자란 아버지들은 자신의 이야기라든가 감정을 나누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두 가지 감정만 있죠. 담담한 기쁨 아니면 화 이런 경우 슬픔을 표현한다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다양한 네. 다른 감정들을 겪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표현하거나. 근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큰 어려움이라든가 문제들이 닥치면 그만큼 심리적인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사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빠들도 엄마들도 마찬가지지만 중년의 위기를 겪는 시기와 이게 겹쳐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남성들도 갱년기가 온대잖아요. 아, 그럼요. 네. 말도 못합니다. 특히 여자들은 말로 표현할 때라도 있죠. 수다를 맞아요. 떨거나 아니면 아침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도 있지만 맞아요. 남성분들은 이렇게 주변에 이야기할 대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친구가 있어도 속 얘기를 털어놓기는 그렇죠. 사실 쉽지가 않죠. 맞습니다. 네. 네. 보통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만나도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나누고 하시는데 이제 뭐 우리 아버님들은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거 딱 뭐 정치, 경제, 스포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다가 나눌 데가 없군요. 우리 네, 아버님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그게 부끄럽다? 아니면은 그런 자존심. 네, 그런 경우와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중년의 위기를 겪으시면 좀 더 큰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리고 집에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문을 닫고 들어가요. 그럼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듯한 그 서러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와 대화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화를 할지 모르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난감한 상황들에 계시는 아버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10주간의 LA 카운티 정신건강국과 함께 이렇게 10주간의 아버지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이나 어떤 무언가를 표현할 때 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것도 해본 사람들이 잘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경험이 없거나 이런 거를 잘 안 해보신 분들은 사실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 옛날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좀 그냥 무뚝뚝하게 툭 던지는 말인데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요즘 세상 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가뜩이나 언어도 달라요. 네네. 문화권도 달라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영어로 이해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 아빠가 나를 싫어해. 우리 아빠랑은 대화가 안 돼. 뭐 네. 이렇게 오해가 쌓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10주 과정을 통해서 이 아버님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를 하셨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행복하면 집안 공기가 달라진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빠가 딱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집안의 공기와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네. 이번 워크샵을 통해서 우리 아버님들의 행복지수가 좀 팡팡 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 거죠? 네. 이 수업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미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에 두 번째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 이 프로그램 이수하시면 LA 카운티 정신건강국과 아태가정상담소에서 동시에 수료증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내용으로는 전반적인 정신 문제와 더불어서 아이들의 신체 정신 발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도대체 우리 아이와 왜 대화가 안 되는지 우리 아이가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그런 네. 부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들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스트레스 화 많으시잖아요. 사실 그걸로 네.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그런 맞아요. 걸 어떻게 다루는지 전반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네. 사실 우리 아버님들이 밖에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받는 그 압박감을 어디다가 누구랑 쉐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집에서 네. 와이프들은 또 아내분들은 아내분들대로 또 하루 종일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 또 일하시는 분들은 또 업무까지 네. 이런 것들로 하다 보니 대화가 사실 순조롭게 되지가 않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자녀 문제로 다투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를 좀 상의를 하려고 털어놨는데 이게 싸움으로 되는 경우도 참 비일비재합니다. 네, 네 일반적인 가정의 스토리인데 이번에 아버님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아버님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우리 자녀들에 대한 또 이해도 높이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좀 더 좀 좋은 모습으로 또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도움의 말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6일부터 시작해서 8월 15일까지 10번의 세션에 걸쳐서 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퇴근하신 후에 저녁 식사 네. 하시고 편안하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버님들뿐만 아니라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아트 프로그램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내 마음은 아트로 마음 표현하기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동 및 청소년 두 그룹은 나뉘어서 행사가 진행되며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을 통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예정입니다. 네. 사실 아동의 경우는 지금까지 감정을 사실 말로 세세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아직 단어가 부족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 마음 속의 감정은 굉장히 풍부한 감정으로 있죠. 그래서 말이라든가 표현 방법을 모르면 그냥 짜증 부리는 아이 네. 아니면 떼를 쓰는 아이로 보여지기 쉽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예술 활동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요. 네. 보호자도 아동의 경우는 필참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보호자의 어떤 관계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아동 네, 네.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는 사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억눌리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잖아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친구 관계, 네. 아니면 소셜 미디어라든가 아니면 유혹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스트레스가 가득한 시기에 이런 예술 활동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정말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약간 그 미술 심리 치료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네. 네, 언제 어디에서 몇 시에 열리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6월 27일 목요일 아침 10시에 열리고요. 시티 오브 인더스트리에 있는 아태가정상담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의 아동들이 함께할 수 있을까요? 제한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필수로 이렇게 함께 동참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아동이라고 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초등학교부터는 부모님이 그냥 뒤에서 같이 그냥 계셔도 괜찮으시고요. 네. 근데 초등학교
초등학교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마미애미 클래스 같이 아.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장소는 어디서 진행되죠? 네, 시티 오브 인더스트리에 있는 아태 가정상담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메인 주제가 되는 오늘의 아마 저는 이 부분을 좀 많이 좀 강조를 하고 싶었는데 바로 한인 청소년들을 위한 행복한 청소년, 행복한 가정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행복한 아빠, 행복한 가정에 이어서 두 번째로 행복한 청소년, 행복한 가정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아버지만 행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 이 청소년들 정말 우리의 미래의 꿈나무들입니다. 하지만 네, 맞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렇죠. 또 우리 자녀들이기도 하죠. 청소년 자녀들 얼굴에 보면은 나는 청소년 하고 좀 써 있는 것 같아요.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내적 갈등도 많고 그리고 또 요즘 한참 호르몬이 기분을 좌지우지해서 나도 모르는 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을까요? 네. 그게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의 고민이세요. 저희 부모 교육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고민이 우리 아이와 도대체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아이가 문을 닫고 들어가요. 우리 아이가 게임에 빠져 있어요. 근데 나는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우리 아이랑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가 가장 큰 고민이에요. 네. 사실. 네. 그만큼 우리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나갈 준비하는 정말 진통의 시기를 겪고 네.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우리 자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그거잖아요. Never mind.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Never mind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약간 이렇게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대화가 아닌 거죠. 일방통행이 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시간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저희 아태가정상담소 아동청소년 상담을 담당하고 계시는 잔혜 선생님께서 영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잔혜 선생님은 한국어와 영어 둘 다 능통하신 분이신데요. 네. 아버지들이 배우는 것과 한 세트로 자존감 높은 대화법, 청소년의 전인적인 발달이에요. 사실 우리 아이들의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기분이 상하지? 내 뇌에서는 내 호르몬은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지? 이런 네. 이해를 하게 되면 아, 내 감정이 이래서 이렇구나를 알게 돼요. 아이들도. 네. 아, 내가 문제아가 아니야. 그럴 수 있어를 사실 발견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발달 이해 그리고 약물 및 디지털 미디어 중독 사실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중독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를 온라인 수업으로 배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수업 역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아, 이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돼서 네, 미주 전역에서 등록이 가능하시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프로그램 시간과 일정도 한 번쯤 알려주시죠. 네, 7월 18일. 에서 8월 1일 매주 목요일 3시에서 4시 반까지 한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요. 네. 참여 방법은 사실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한데요. 626-776-4605 626-776-4605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자세한 안내 및 등록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화번호 못 외우실 수 있잖아요. 사실 네네. 어렵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태가정상담소에서 전화를 하셔서 희영리 저기 핸드폰 번호라든가 이메일 주소를 달라 이렇게 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7월 18일과 7월 25일 8월 1일 이렇게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 세 번에 걸쳐서 네.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1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 네. 행복한 청소년 행복한 가정 프로그램인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게 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시고 네, 네 그리고 문의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616-776-4605번입니다. 전화번호 외우기 힘드신 분들은 아태 가정상담소로 전화하셔서 이희영 선생님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로 꽉꽉 채워주셨어요, 이번에. 네. 네. 그 밖에도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더 있다고요.
네. 네. 사실 이 외에도 아태가정 상담소에서 계속 10주간의 부모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 어머니들도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답답한 네. 일도 많고 아이들과 스트러글하고 사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피마 해피와이프 시크릿 그룹이라는 것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익명으로 사실 누군가 내 얼굴을 보면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말 네. 못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별명과 익명으로 진행되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룹이 진행되고 있고요. 봄, 가을 학기마다 0에서 3살까지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한국어 스토리타임이와 스토리타임과 부모 교육이 진행되는 마미애미 클래스 그리고 매달 워크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특별히 저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어떻게 대화해요 뿐만이 아니라 성교육을 어떻게 가르칠까요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아이의 부모님들이 특히 다른 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그럼 부모님들이 서로 미루세요. 남편한테 네가 교육해. 네. 아니면 남편은 알아서 배울 거야. 이렇게 많이 반응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사실 가정에서 이런 성교육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성교육이 아이들에게 교육이 된다면 네. 학교에서 캘리포니아 균교육 요즘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서 아무리 우리가 좀 이상한 거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성경적인 성교육을 제대로 알려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네. 우리의 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캘리포니아 공교육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참 이게 성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참 한인들에게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참 좀 민망해하시는 분들 많고요. 일단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거를 가르쳐야 되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참 여러 가지 꿀팁들을 좀 받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첫 그런 사랑 아니면 첫 느낌, 첫 교육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더라도 그 전에 미리 가정 내에서 먼저 교육이 진행되면 이런 부분을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느끼는 혼란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도 알려주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권이잖아요. 다 네. 영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나 아이들이 좀 학교를 다니면서 좀 이상한 슬랭 같은 거를 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부모님들이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그거를 캐치를 못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이런 분들께 좀 어떤 그런 용어들도 좀 정리를 해서 알려주시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워크숍을 2주간으로 준비했습니다. 8월 23일 그리고 30일 아침 10시에 죄송합니다. 날짜가 틀렸습니다. 네. 8월 27일 그리고 9월 10일에 성교육 워크숍에서는 그 두 주간에 아이들이 어떤 용어들을 쓰는지 미국에서 지금 아이들이 쓰고 있는 성과 관련된 용어들까지 다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어떻게 교육할지 그리고 어떤 현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네, 그래서 영어권이 아니신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쓰고 있는 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네.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들이 상당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아태 가정 상담소가 건강한 한인 가정을 위해서 유익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준비해 주고 계시는데요.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와 등록 안내와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구글 들어가셔서 아태가정상담소 치시면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시면 이희영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개인 제 일하는 번호는 626-776-4605입니다. 626-776-4605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제가 자세한 안내 및 등록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주로 메인이 결국은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참여를 해서 배우는 이유가 우리 가정을 좀 더 행복하게 그리고 나 자신을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좀 어려운
사실 한인 가정이 이민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런 어려움을 어디 도움받을 데가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아태 가정상담소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행복한 가정 시리즈를 이번에 기획하게 되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부모 교육을 10주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머니들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저희가 오전 시간도 하고 다양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버지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저녁 시간 8시에도 지금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버지들이 참여하기 어려우세요. 그렇죠. 네, 네. 말씀을 띄시기가 어려우세요. 네. 그래서 이 아버지들도 좀 아버지들끼리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함께 계시면 조금 더 다양하게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으로 같이 기획을 하게 됐고요. 사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저기 학기 중에 너무 바빠요. 네. 네, 그래서 방학 때 3주만이라도 잠깐 네, 그래도 같이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꼭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없으신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내가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사실 부모들도 공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배우지 않으면은 참 부모 노릇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엄마가 처음이거든요. 이전에 엄마라는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고 진짜 아이가 자라면서 정말 나도 이 엄마자는 엄마라는 자리가 처음이었는데 우리 아버님들도 마찬가지시잖아요. 네. 아빠가 처음이에요. 그럼요. 네. 네. 이런 아빠들에게 정말 이번에 참 여러 가지 좋은 팁들을 좀 많이 주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소개해드린 행복한 아빠,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청소년, 행복한 가정, 그리고 내 마음은이라는 아트 클래스 다시 한번 일정 소개와 함께 장소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요. 신청 방법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청 방법은 제가 아태가정상담소로 연락 주셔서 이희영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전화번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하시기 원하시면 네. 626-776-4600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자세한 안내 및 등록 링크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일정 소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행복한 아빠, 행복한 가정은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열리는지. 네. 행복한 아빠, 행복한 가정은 매주 목요일 날 온라인으로 저녁 8시에 10주간 열리게 됩니다. 6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행복한 네. 아빠, 행복한 가정은 6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10주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복한 청소년, 행복한 가정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행복한 청소년, 행복한 가정은 7월 18일부터 8월 1일 매주 목요일 3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네,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로 진행됩니다. 7월 18일과 7월 25일, 8월 1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행복한 청소년, 행복한 가정 세미나가 열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은 알토로 마음 표현하기. 이 클래스는 언제 진행이 되나요? 네, 6월 27일 목요일 시티 오브 인더스트리 있는 아태 가정상담소에서 진행되고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아동 및 청소년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고요. 아동일 경우 초등학생 미만의 아동인 경우는 보호자가 꼭 함께 동참하셔야 합니다. 6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시티 오브 인더스트리에 있는 아태 가정상담소에서 열립니다. 아태 가정상담소 주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8623 이스트 게일 에비뉴 시티 오브 인더스트리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희영 선생님 전화번호 안내도 함께 해드릴게요. 626-776-4605 226-776-4605번입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이번 여름 프로그램으로 초청의 말씀 나눠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아태가정상담소에서 행복한 가정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사실 아빠도 엄마도 청소년 아이도 어린이도 우리 아기 모두 행복해져야 되겠죠. 네. 모든 가족 구성원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모든 가족이 행복하고 추억이 가득한 여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퍼시픽 클리닉 아태가정상담소의 한인가정전문가 이희영 선생님 나오셔서 아태가정상담소 한인가정을 위한 여름 교육 및 행사 안내도 해주시고 조언의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귀한 나눔 해주신 이희영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